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함께 떠난 두 번째 출정 1. 풍차와의 굉장한 대결. 돈키호테와 산초는 들뜬 마음으로 몬티엘 평원에 접어들었고 아침이라 햇살은 머리 위로 비스듬히 내리쬐어 그다지 무덥지 않았다. 앞으로 모험을 통해 얻게 될 섬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3,40여 개의 풍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돈키호테는 단번에 풍차를 3,40명의 흉악한 거인이라 속단하고 그들과 힘겨운 결전을 벌여 얻게 될 많은 전리품으로 자신의 용맹스러움을 만천하에 알리겠노라며 호언장담했다. 산초가 물었다. 거인이라니요? 돈키호테는 풍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보이는 것, 저기 보이는 저것 말이다. 기다란 팔을 휘두르는 저 거인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그중 어떤 놈은 팔 길이가 자그마치 10미터에 달하기도 하는구나. 산초는 주인이 말하는 대상은 거인이 아니라 풍차이며 커다란 팔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바람이 불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십자로 된 풍차의 날개라고 알아듣도록 설명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산초가 모험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멀리 보이는 것은 모두 기다란 팔을 가진 거인이라고 끝까지 우겼다. 그러면서 정겁이 나거든 멀찌감치 떨어져 기도라도 열심히 하라고 한 뒤 싸움을 벌일 태세를 갖추었다. 돈키호테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뒤에서 목이 터져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리는 산초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풍차를 향해 매섭게 돌진했다.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하고 사악한 놈아. 네 놈을 공격하러 온 기사는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니. 바로 이때 바람이 약하게 일더니 풍차의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몸짓이라 여기고 목소리를 드높여 다시 외쳤다. 네 놈이 거인 브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휘두를지라도 그만큼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돌시네아에게 부디 이런 위기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가호를 빌며 방패로 몸을 가린 다음 창을 겨드랑이에 끼고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로시난테를 타고는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풍차를 공격했다. 하지만 풍차의 날개를 향해 창을 찌르는 순간 아주 세찬 강풍이 불어 풍차의 날개가 움직이면서 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기사와 말도 순식간에 휩쓸려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평원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산초는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당나귀를 타고 재빨리 달려왔다. 아이고 저런, 제가 진작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풍차라고요. 충격이 너무나 커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돈키호테는 그 와중에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마법사 프레스톤이 또다시 농간을 부린 결과라고 둘러댔다. 자신의 책과 서재를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들었던 프레스톤이 거인들을 풍차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리 이러해도 자신의 완력과 정의를 향한 칼 앞에서는 프레스톤의 사악한 마법도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며 허세를 부렸다. 무지막지한 양구아스 마부들의 몽둥이 찜질. 산초는 돈키호테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 다음 만신창이가 된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타도록 도왔다.
그러고 미지의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뿌에르토 라피세를 향해 길을 떠났다. 돈키호테의 말에 의하면 뿌에르토 라피세는 사람의 왕래가 잦아 온갖 모험이 펼쳐질 거라 기대되는 곳이었다. 드디어 고대하던 모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번 사건은 순전히 로시난테가 원인이었다.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는 파릇파릇한 풀로 뒤덮인 어느 초원에 이르렀는데 그 옆에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 흘렀다. 마침 햇살이 한창 뜨거워졌으므로 그곳에서 몇 시간 쉬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안장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 평화롭고 사이좋게 점심을 먹는 동안 당나귀와 말도 그곳에 널려있는 무성한 풀을 자유롭게 뜯어먹을 수 있도록 고삐를 풀어주었다. 때마침 초원에는 양구아스 마부들의 한 마리 풀을 뜯고 있었다. 평소에 수컷답지 않게 워낙 온순하여 별다른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로신한테는 웬일인지 그날따라 근처에서 풀을 뜯던 암말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자꾸만 치근덕거렸다. 바람결에 실려온 암말의 냄새가 본능을 자극하여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간 것이었다. 하지만 암말은 늙은 순말이 보내는 관심에 뒷발질하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태도로 마주대했다. 게다가 암말의 주인인 마부들은 볼품없는 늙은 순말이 자신의 암말에게 다가와 추파를 던지는 광경을 보고는 몽둥이를 들고 곧장 달려와 로신한테를 가차없이 두들겨 팼다. 그 결과 로신한테는 만신창이가 되어 땅바닥에 길게 뻗어버리는 철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칼을 뽑아들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20여 명이 넘는 마부를 향해 와락 덤벼들었다. 그가 휘두른 칼날에 마부 한 사람의 가죽 윗도리가 찢어지면서 등에 커다란 상처가 났다. 양구아스 마부들은 동료가 겨우 둘밖에 안 되는 상대에게 당하는 것을 보자 수적으로 훨씬 월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로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섰다. 돈키호테와 산초를 에워싸더니 힘껏 호되게 몽둥이 세례를 퍼부어댔고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땅바닥에 너부러져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 한참 뒤 자신이 저지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양구아스 마부들은 몰골이 형편없는 두 모험가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되도록 빨리 말을 달려 사라져버렸다. 주인과 시종 산초는 차츰 정신을 차렸다. 기진맥진한 돈키호테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책했다. 이제 다시는 기사 세례를 받지 않은 무식하고 난폭한 놈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을 것이며 오직 무장한 편력 기사만을 상대로 맞붙어 싸우겠노라고 맹세했다. 한편 산초는 아 하는 비명을 30번이나 내뱉고 한숨을 60번이나 내쉬고 자기를 이런 곳에 데려온 사람에게 120번이나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붓더니 겨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허리를 똑바로 펴지도 못하고 터키왈처럼 구부정한 자세로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윽고 로신한테와 널브러진 돈키호테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흠씬 두들겨 맞은 주인을 자신의 당나귀 등에 태우고 말은 그 뒤를 따라오게 했다. 로신한테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기사와 무기의 무게를 지탱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나귀의 고삐를 끌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국도에 이르렀고 저 멀리 길가에 주막 한 채가 눈에 띄었다. 그곳을 향해 발길을 옮기는 동안 돈키호테는 또다시 주막을 어떤 성주의 성이라고 우겼다.
산초가 성이 아니라 주막이라며 옥신각신 논쟁을 벌였지만 끝내 그를 설득할 수는 없었다. 산초는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고 로시난테와 당나귀를 끌고 주막 안으로 들어섰다. 고요한 한밤중에 낯선 여인의 방문. 당나귀 등 위에 축 늘어진 돈키호테와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로시난테를 데리고 산초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주막집 주인은 이들의 몰골을 보고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산초는 별일 아니며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갈비뼈를 좀 다쳤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곧바로 친절한 성품을 지닌 주막집 안주인이 다가와 그들의 상태를 살펴본 뒤 젊고 아름다운 딸과 하녀를 불러 손님들의 치료를 돕도록 했다. 그런데 하녀인 마리토르네스는 아스투리아스 지방 출신으로 널쩍한 얼굴에 목은 작달막하고 코는 펑퍼짐하며 한쪽 눈은 사팔뜨기인 그야말로 한눈에 봐도 작고 통통한 못생긴 여자였다. 하지만 몸매는 근사했고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었다. 주막집 안주인과 딸과 하녀는 서둘러 예전에 오랫동안 밀집을 쌓아두었던 헛간 같은 곳에 돈키호테를 위한 매우 엉성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침대는 거칠게 다듬어진 판자 네 장을 높낮이가 다른 두 개의 긴 의자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아주 딱딱한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것이었다. 혼잎을처럼 얇은 매트리스에 군데군데 찢겨 벌어진 틈새 사이로 양털이 삐져나와 보이지 않았더라면 곳곳에 어찌나 양털이 단단하게 많이 뭉쳐있던지 마치 돌멩이를 넣어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주막집 안주인과 딸은 이토록 형편없이 불편한 침대에 돈키호테를 눕히고 온통 타박상으로 멍든 몸에 정성껏 고약을 발라주며 치료해 주었다. 그동안 하녀 마리토르네스는 주인 못지않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 시종 산초를 도맡아서 살펴주었다. 이러한 친절에 돈키호테는 편력기사다운 말투로 장황하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여인들은 평소 익숙하지 않은 말투에 어리둥절해하며 대충 대꾸를 한 다음 헛간을 나가버렸다. 돈키호테의 침대는 뻥 뚫린 천장 사이로 별빛이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헛간의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고 산초는 주인 곁에 멍석을 깔고 누더기처럼 보이는 모포 한 장을 덮은 채 누워있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두 사람 외에도 마부 한 사람이 그들의 침대에서 약간 떨어진 구석에 누워있었다. 마부는 그날 밤 손님들이 조용해지고 주막집 주인 부부와 딸이 잠들면 하녀 마리토르네스와 함께 밤을 즐기기로 사전에 약속을 한 참이었다. 드디어 밤이 깊어 주막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단지 현관 입구의 한가운데 대롱대롱 매달린 등불만 환하게 빛날 뿐 돈키호테와 마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잠들었다. 돈키호테는 몽둥이질을 심하게 당해 몸이 쑤시고 갈비뼈가 아파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 눈을 말똥말똥 뜬 채 뒤척였으며 마부는 어둠 속에서 조바심을 내며 마리토르네스를 기다렸다. 이러한 고요함은 돈키호테에게 자신이 지금 유명한 성에 와 있다는 착각과 더불어 성주와 그의 아리따운 딸에 대한 어이없는 망상에 빠져들게 했다. 돈키호테는 성주의 딸이 자신에게 한눈에 반하여 그날 밤 부모 몰래 살짝 빠져나와 자신을 만나러 올 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둘씬의 아 델 토보소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하게 섬길 것이며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음을 뺏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맹세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있을 즘 마리도르네스가 속옷 차림으로 맨발로 어둠을 뚫고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들이 자는 헛간 안으로 슬며시 들어왔다. 온 신경이 곤두서 있던 돈키호테는 하녀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인기척을 느꼈다. 돈키호테는 고약을 바른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았고 그녀를 맞이하려고 두 팔을 내밀었다.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구석에 있는 마부를 찾아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더듬더듬 지나가던 마리또르네스는 갑자기 돈키호테의 두 팔에 부딪히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하녀의 손목을 꽉 붙들고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침대에 앉혔다. 그런 다음 하녀의 속옷을 만지작거렸다. 속옷은 오리 굵고 꺼질꺼칠한 삼베옷이었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좋아 아주 질 좋은 비단이라 착각했다. 말의 갈기처럼 뻣뻣하고 거친 머리카락도 아주 부드럽고 태양빛까지도 무색할 만큼 눈부신 아라비아의 황금 실타래로 여겼다. 간밤에 먹은 쉰 샐러드 냄새를 폴폴 풍기며 내쉬는 고약한 입냄새도 아주 달콤한 향기처럼 다가왔다. 돈키호테는 그윽하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마리또르네스에게 말했다. 아름답고 고귀하신 여인이여, 참으로 아름다운 그대가 이렇게 저를 만나러 와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럴 수 없으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오로지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다운 둘시네아 델토보소라는 귀부인만이 계시며 저는 이미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녀만을 섬기겠노라고 맹세를 했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마리또르네스는 돈키호테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돈키호테에게 손을 꼭 붙들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식은땀만 줄줄 흘렸고 그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다. 한편 욕정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마부는 하녀가 방 안에 들어와서 곧바로 자기에게 오지 않고 돈키호테와 함께 있는 것이 어리둥절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고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돈키호테의 침대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분명히 자신의 여인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망할 놈의 기사가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내 흥분하여 한 손을 높이 치켜들어서 무서운 기세로 상대방의 여인 턱에 주먹을 날렸다. 금세 돈키호테의 입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마부는 만족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상대방의 가슴 위로 올라가 갈비뼈 전체를 마구 짓밟으며 분풀이를 했다. 그러자 애초부터 엉성하고 부실했던 침대가 그 움직임과 마부의 육중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지직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꽝 내려앉고 말았다. 굉장한 소리에 주막집 주인은 잠에서 깨어나 몇 번이나 큰 소리로 마리또르네스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소동의 원인이 하녀일 거라고 짐작하고 급히 일어나 등잔불을 켜들고 헛간으로 달려왔다. 주인의 불같은 성미를 잘 알고 있는 하녀는 당황하여 얼떨결에 산초의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몸을 바짝 웅크리며 숨겼다. 마르토르네스 어디 있느냐? 환향녀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니년의 짓이지. 이때 태평슬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신나게 코를 골며 자던 산초는 갑자기 마르토르네스가 파고드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어떤 무거운 형체가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악몽으로 가위에 눌린 줄 알고 하녀를 향해 마구 주먹질을 해대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마르토르네스는 불시에 공격을 당하자 그 아픔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산초에게 맞은 만큼 되돌려 주었다. 주인이 들고 온 등잔불로 자신의 여인이 곤경에 처한 광경을 본 마부는 돈키호테를 제쳐두고 하녀를 구하러 달려가 가세했다. 주막집 주인 역시 싸움판에 끼어들었는데 이 모든 소동의 장본인이라고 여긴 마르토르네스를 붙잡아 따끔하게 혼내주기 위해서였다. 마부는 산초를, 산초는 하녀를, 하녀는 산초를, 주인은 하녀를 향해 덤벼드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벼랑간 주인이 들고 온 등잔불이 꺼지면서 주위가 어두컴컴해졌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누가 누구와 싸우는지도 모르게 한 대 뒤엉켜 사정없이 손에 닿는 대로 무조건 주먹을 휘둘렀다. 그날 밤 주막에는 우연히 똘레도의 성 우회회 소속의 종교 경찰관이 묵었으며 야단법석을 떠는 소리에 경찰관은 잠에서 깨어나 곤봉과 신분증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서며 외쳤다. 정의 앞에 모두들 멈추시오. 성 우회회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꼼짝 마시오. 혼란 속에서 경찰관이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은 폴싹 내려앉은 부서진 침대 위에서 정신을 잃고 축 널브러진 동키호테였다. 턱수염을 잡아당겨보기도 하고 툭툭 건드려도 보았지만 약간의 움직임조차 없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찰관은 방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살인자가 있다고 단정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방문을 닫으시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기 사람이 죽었소. 순간 경찰관의 말에 모두 깜짝 놀라서 일제히 싸움을 멈추었다. 제각각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주막집 주인과 마르토르네스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마부는 얼른 자기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곳에는 호되게 두들겨 맞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산초와 돈키호테만이 오롯이 남았다. 경찰관은 범인을 잡기 위해 등잔에 불을 붙이러 나갔고 그 사이 잠시 실신에 있던 돈키호테는 정신을 차렸다. 산초와 단 둘만 있게 되자 돈키호테는 시종에게 비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방금 전에 일어난 아주 기이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성주의 아름다운 딸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주의 딸과 달콤한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있을 때 어디선가 무지막지한 거인의 팔에 달린 듯한 주먹이 날아와 턱에 일격을 가하는 바람에 입주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이후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갈비뼈를 두들겨 맞았다고 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름다운 아가씨는 대단한 모로족 마법사가 지키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결국 자신이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돈키호테 못지않게 몰매를 맞은 시종 산초는 그래도 주인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품에 안아보는 기쁨이라도 누렸지만 자신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도 어떠한 아가씨의 그림조차 보지 못했다며 투덜거렸다. 게다가 아가씨는 고사하고 400명도 더 넘는 모로족을 만나 생전 처음으로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는 봉변을 당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하고 처량한 신세냐며 푸념했다. 돈키호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며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할 향유를 만들 테니 약간의 기름과 포도주, 소금, 그리고 로즈마리 잎을 성주에게 부탁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편력기사는 이따금 이러한 신비의 명약으로 상처를 치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산초는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를 악물고 겨우 일어나 주막집 주인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얻어온 재료를 모두 한 대 섞어 냄비에 넣고 한동안 펄펄 끓였다. 곧이어 향유를 향해 수십 번의 주기도문을 올리면서 은총이 있기를 바라는 듯 한마디 한마디마다 성호를 그었다. 약을 만들고는 향유의 효력을 당장 시험하고 싶어서 약병 한 병을 가득 채워 따로 챙겨둔 뒤 냄비에 남아있는 것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다. 향유를 마시자마자 위장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몽땅 꾸역꾸역 토하기 시작했고 구역질에 뒤따르는 심한 경련 때문에 비지땀을 흠뻑 젖을 정도로 줄줄 흘렸다. 돈키호테는 사람들에게 담요로 몸을 따뜻하게 감싸달라고 하면서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3시간쯤 잠을 자고 깨어나 보니 신기하게도 몸이 아주 가뿐하고 한결 좋아져 얻어맞은 곳도 덜 아픈 것처럼 느껴졌다. 따라서 피에라브르스 향유의 처방이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곁에서 주인이 서서히 기운을 차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산초는 기대에 차서 냄비에 남아있는 향유를 거의 몽땅 마셔버렸다. 하지만 돈키호테와 똑같은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토하기 전에 먼저 뱃속이 뒤틀리는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배를 움켜쥔 채 대굴대굴 구르며 땀을 비오듯 쏟아냈으며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것을 느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은 아찔한 경험이었다. 산초야, 보아하니 이것은 너에게 약효가 없는 것 같구나. 이 약은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효험이 없는데 너는 정식 편력 기사가 아니니 말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 주인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제가 먹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결국 산초에게도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면서 산초는 위아래 양쪽 구멍으로 무섭게 토사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거의 2시간 동안 개우고 난 뒤 이전보다 더 기력을 탈진하여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섣불리 주인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톡톡히 대가를 치르며 혼쭐이 난 꼴이었다. 담요 키질을 당한 산초. 돈키호테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선가 자신의 구원과 비호를 간절히 바라면서 고통스러워할 사람을 마냥 외면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용감한 편력 기사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자기가 만든 향유의 효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으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거렸다. 손수 로시난테와 당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고 산초에게 옷을 입히고 부축하여 당나귀에 태운 다음 자신도 말의 등에 올라타고서 주막집 주인에게 정중히 작별을 고했다. 성주님, 이 성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정말 감사드리며 평생토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만약 성주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사도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원한을 갚아드리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의 소동으로 여전히 마음이 언짢은 주인은 시큰둥하게 인사를 받았다. 기사님, 저를 위해 복수를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일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떠나시기 전에 어젯밤에 여기서 묵은 숙박비와 저녁 식사값, 그리고 짐승에게 먹인 여물값이나 계산해 주십시오. 돈키호테는 깜짝 놀라며 간밤에 주막이 아닌 성에 머문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읽은 어떤 책에서도 편력 기사가 묵었던 어느 곳에서든지 숙박료는 물론 그 어떠한 비용도 지불했다는 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쳤다. 기사도 법에 따르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밤이나 낮이나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편력기사는 온갖 난간을 해치고 불의와 싸우기 위해 모험을 찾아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대가로 당연히 누구에 대한 보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막집 주인은 돈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편력기사고 뭐고 다 듣기 싫었다. 점점 화를 내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기 싫으니 집어치우고 얼른 계산이나 해주십시오. 저는 돈 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대는 정말 인심이 고약하고 어리석은 주인이로다. 돈키호테는 이렇게 호통을 친 뒤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해 주막을 잽싸게 빠져나가 버렸다. 자신의 시종이 뒤따라오는지 어떤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까지 달아났다. 주막집 주인은 돈키호테가 숙박비를 떼어먹고 달아나버리자 뒤에 대고 온갖 경박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그런 다음 돈을 받으러 산초에게로 달려와 대신 숙박비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자신의 주인이 지불하지 않은 돈을 자신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산초는 편력기사와 시종 간의 관행을 들먹이며 기사도에 어긋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배짱을 부렸다. 이 무렵 공교롭게도 주막에는 유쾌하고 장난을 좋아하는 세고비아에서 온 양털 직공 4명과 꼬르도바에서 온 바늘장수 3명과 세비야에서 온 장사꾼 2명이 머물렀다. 그들은 장난기가 발동하여 약속이나 한 듯 산초 옆으로 서서히 다가오더니 그를 당나귀 위에서 끌어내렸다. 그러고 나서 침대에 덮인 담요를 가지고 나와 뒷마당에 깔아놓고는 그 위에다 산초를 내동댕이 쳐놓고 공중 위로 던졌다 올렸다 받았다 행가래질을 반복하며 한참 동안 장난을 쳤다. 이러한 장난질에 산초는 괴로워하며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멀리 있는 주인의 귀까지 들릴 만큼 요란했다. 돈키호테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는데 결국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자신의 시종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말고삐를 돌려 있는 힘을 다해 정신없이 주막으로 되돌아왔다. 문이 굳게 닫혀있자 안으로 들어갈 다른 마땅한 입구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집 주위를 둘러보았다. 별로 높지 않은 뒷마당의 담장 너머로 불쌍한 시종 산초가 키질하듯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하며 위아래로 계속 까부름을 당하는 모습이 보였다. 산초를 구하러 등자 위에 몸을 세우고 담장으로 기어오르려 했지만 간밤에 구타당한 상처 때문에 통증이 심해 실패하고 말았다. 시종을 담요 위에 눕혀 행가래를 치며 못살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 욕지거리를 퍼붓고 고함을 내지를 뿐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악을 쓰며 내뱉는 욕설에도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왁자지껄 큰 소리로 웃어대며 기진맥진한 산초를 한층 더 높이 던져올렸다. 그들의 장난은 힘이 빠지고 재미가 시들해져 산초를 놓아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당나귀를 데려다가 산초를 태우고 외투를 어깨에 걸쳐주었다. 너무 지쳐있는 산초를 보고 동정심이 생긴 마리또르네스는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우물로 달려가 냉수를 떠다 주었다. 산초는 첫 모금에 물이란 것을 깨닫고는 더는 입에 대지 않고서 물보다 포도주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하녀는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기꺼이 자기 돈으로 포도주 값을 지불하며 부탁을 들어주었다. 포도주를 다 마신 산초는 감사의 말을 전한 뒤 발꿈치로 당나귀 의 옆구리를 차고는 사람들이 활짝 열어준 문을 통해서 주막 밖으로 나왔다. 당나귀를 몰고 갈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많이 쇠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동전 한 푼 지불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온 것이 무척 흐뭇했다. 주막집 주인이 숙박비 대신에 벌써 자신의 안장 주머니를 슬쩍 챙겨두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또다시 돈키호테는 시종을 붙들고서 방금 탈출한 곳은 성이든 주막이든 마법에 걸린 곳이 틀림없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늘어놓았다. 왜냐하면 시종을 도우러 담장을 오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마법사가 자신에게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따끔하게 시종의 원수를 갚고 사람들을 혼내주었을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산초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도 복수했을 테지만 그들은 돈키호테가 말하는 것처럼 유령이거나 마법에 걸린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자신처럼 모두 나름대로 아주 평범한 이름을 지닌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 증거로 자신을 행가래치며 못 살게 굴던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페드로 마르티네스이며 주막집 주인은 왼손잡이 후안 빨로 맥게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험난한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이제 곧 수확철도 다가오니 그만 포기하라고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보리와 밀 수확이나 거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주인을 설득했다. 도리어 돈키호테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곧 결투에서 승리와 명예 그리고 부를 거머쥐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며 시종을 다독거렸다. 엄청난 양떼 군대와의 싸움. 돈키호테와 산초가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길 저편에서 황색 구름이 몰려오듯 무언가 뭉게뭉게 거대하고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돈키호테는 비로소 역사의 길이 남을 위협을 달성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칠 날이 왔다고 큰 소리로 허풍을 떨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산초야, 저 멀리 자욱하게 이는 흙먼지가 보이느냐? 엄청난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이쪽으로 진군해오고 있구나. 군대라고요? 그렇다면 군대는 둘인 것 같은데요? 저 반대쪽에서도 똑같이 거대한 흙먼지가 일고 있으니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시종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 돈키호테는 두 군대가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서 서로 맞붙어 싸우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항상 머릿속에는 기사소설에 나오는 전쟁, 마법, 사건으로 가득 찬 환상의 세계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모두 소설 속 그대로였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두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자신은 편력기사로서 마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한 쪽을 도와줄 거라고 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쪽 군대는 거대한 뜨라뽀바나 섬의 영주인 위대한 알리팡파론 황제가 지휘하며 반대편의 군대는 전투에 임할 때마다 언제나 오른팔을 걷어붙여서 아레망가도 브라소, 즉 걷어붙인 팔이라는 별명을 얻은 가라만타족의 기독교도 왕인 펜타폴린이 이끈다는 것이다. 주인님, 왕들은 왜 전투를 벌이려는 거죠? 그것은 알리팡파론이 비록 횡포한 이교도이지만 펜타폴린 왕의 아주 어여쁜 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알리팡파로니 마호메트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딸을 줄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란다. 결국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되어 서로의 가슴에 칼날을 겨누는 사이가 된 거지. 그럼 펜타폴린 왕이야말로 훌륭한 왕이시군요. 저는 그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래,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반드시 정식 기사만이 이러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두 사람은 싸움을 자세히 지켜보려고 언덕 위로 올라갔다. 돈키호테는 그곳에서 진군하는 양쪽 군대의 수많은 기사에게 소설에서 읽은 여러 이름을 척척 갖다 붙이면서 방패와 갑옷, 출신과 특징, 공적 등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한쪽 군대의 기사 중에는 아라비아 새 왕국의 왕인 거인 브란다 바르바란 데 볼리체도 있었고 다른 반대편 기사 중에는 누에바 비스카야의 왕자인 띠모넬 데 까르카호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까르카호나 왕자는 알페니켄델 알가르베 공작의 딸인 아름다운 미울리나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황금빛 고양이가 그려진 방패에다 여인의 이름 첫 마디를 따 미아우라는 글자를 새겨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산초는 얼이 빠져서 말없이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이따금씩 주인이 열거하는 거인과 기사가 보이는가 싶어 평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사실대로 말했다. 기사님, 아무리 둘러보아도 평원에는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나 거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뭐라고? 너는 저 말의 울음소리와 나팔소리와 북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단지 시끄럽게 울어대는 양떼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사실이 그러했다. 흙먼지를 일으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양쪽으로 나뉘어 이동하는 수백 마리의 양떼였고 두 무리의 양떼는 벌써 그들 가까이 다가왔다. 산초야, 두려운가 보구나. 워낙 겁에 질려서 제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보니 말이다. 돈키호테는 시종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감각기관을 교란시키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게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정 그렇게 무서우면 혼자서 적을 상대할 테니 물러서 있으라고 하고는 싸움터로 뛰어들었다. 로시난테에게 박차를 가해 쏜살같이 언덕을 내려가서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바로 그때 풀풀 날리는 흙먼지 사이로 양떼의 모습이 산초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산초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주인님, 돌아오세요. 하늘에 대고 맹세컨대 주인님이 공격하려는 것은 양떼라고요. 제발 부탁이니 그만두고 돌아오시라니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정말 미치겠군. 하지만 돈키호테는 돌아오기는커녕 양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진짜 철천지 원수를 공격하듯이 용감 무쌍하게 양을 창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양치기는 그러지 말라고 고함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잔뜩 화가 나서 주먹만한 돌멩이를 마구 던졌다. 알리팡파론, 이 오만 불손한 놈아, 어디 있느냐? 냉큼 나와라. 어서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잔 말이다. 이때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옆구리를 명중하며 갈비뼈 두 대를 부러뜨렸다. 돈키호테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자신이 죽게 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향유를 기억하고는 약병을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켜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약을 다 마시기도 전에 또다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손과 약병을 정통으로 맞히면서 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어금니와 앞니 서너 개는 날아갔으며 손가락 두 개도 뭉개져 버렸다. 연이은 충격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말 등에서 굴러떨어졌다. 양치기는 약간의 움직임도 없이 널브러진 돈키호테를 보고는 죽었다고 판단하고서 두려운 나머지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줄곧 언덕 위에서 돈키호테의 미친 짓을 내려다보던 산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달려와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주인의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며 한숨 지었다. 아이고, 그러기에 제가 돌아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이 공격하려고 한 것은 군대가 아니라 양떼라고 했잖아요. 어찌 제 말을 진지하게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돈키호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며 자기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악한 마법사가 나타나서 군대를 모조리 양떼로 둔갑시킨 것이니 만약 산초가 양떼의 뒤를 몰래 쫓아가 보면 조만간 다시 본래의 군인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종인 산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양떼를 뒤쫓아가지 말고 자신의 이빨이 몇 개나 부러졌는지 살펴봐달라고 부탁했다. 산초는 입안을 들여다보려고 두 눈을 거의 주인의 입속에 바짝 들이댔다. 바로 그때 향유가 약효를 나타내면서 돈키호테는 윗속에 있던 모든 것을 엽총보다 더 세차게 남김없이 토해내 산초의 수염을 온통 뒤덮어버렸다. 산초는 불그스름한 빛깔에 주인이 피를 토하면서 자신의 팔 안에서 죽어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서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자 비위가 상하고 너무 메스꺼워 이번에는 반대로 뱃속에 있던 모든 것을 주인의 얼굴 위로 개원했다. 결국 두 사람은 똑같이 볼품없는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 산초는 제 얼굴도 닦고 주인의 상처도 치료할 물건을 안장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당나귀에게 갔지만 주머니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미칠 것만 같았다. 절망의 구렁에 빠져 상심하는 시종과는 달리 돈키호테는 편력기사답게 모든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폭풍우는 곧 태양이 떠오를 징후이며 이제까지 겪은 불우는 행운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자신에게도 곧이어 행복과 함께 왕국과 부가 찾아올 거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오른쪽 턱을 감싸쥐고 얼굴을 찡그렸다. 산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오른쪽 턱뼈 안쪽부터 도대체 어금니와 이빨이 몇 개나 남았는지 좀 만져보거라. 거기가 몹시 아프구나. 산초는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만져보고는 말했다. 주인님, 아래쪽에는 어금니가 두 개 반밖에 안 남았고 위쪽에는 아예 하나도 없는데요? 시종이 전하는 슬픈 소식을 듣고 돈키호테는 탄식했다. 아이고,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어금니 없는 입은 돌없는 맷돌과 같으며 이빨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법이거늘. 하지만 편력기사란 을의 전쟁을 치르고 마법사를 만나면서 불행을 겪기 마련이니 이 또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산초야, 당나귀에 올라 어서 앞장서거라. 나는 네가 가는 대로 뒤따라갈 테니.